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학교의 인성지도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계속 인성교육을 할 텐데, 그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왜 무엇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의 인성지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인성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인성지도입니다. 유치원의 그런 인성지도는 유치원 교육의 전체가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치원의 교육은 어떤 교과 교육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교육의 성격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사회생활하는 방법, 언어생활, 탐구생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합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치원의 교육이고, 유치원 교육의 대부분은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인성지도의 목표는 이때는 전인적 발달을 지도하는 거고, 물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자체가 전인적 그런 발달을 도모하지만은, 이 어릴 때는 특히 건강이랄지 언어랄지 공동생활, 자연탐구, 이 모든 것들을 갖다 골고루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립심이랄지 협동심, 책임감, 탐구심, 심미적인 태도,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바탕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성지도의 방향은 이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인성지도의 방향은 우선 기초인성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인성이고, 또 인성의 그 교육과정이 대개 체험놀이, 놀이를 통해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변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서지도, 감정표현, 타인이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서를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린 나이 때는 자기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도덕이랄지 교통질서, 특히 요즘은 뭐 자동차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질서 같은 거, 공중도덕 같은 걸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애절, 어른을 만나면은 인사를 잘 하고 오는, 이쪽에서 배꼽 인사 그러죠. 인사를 잘 하고 오는 그런 애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전통 풍습과 전통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길러줌으로써 국가 정체성의 그런 바닥을 유치원 때부터 바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런 한복을 입고 우리의 전통 그런 풍습이랄지 예절이랄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유치원에서 인성지도를 하는 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원에서 인성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놀이 중심입니다. 활동 중심에, 여기는 어린애들한테 뭐 강의를 하고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해랄지 뭐 이런 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 중심, 놀이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성 동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 인성 교육이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인성과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그런 협동심이랄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들 이제 인사를 하죠. 둘이 짝을 져가지고 배꼽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사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지금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고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낯가리죠. 낯가리니까 어린이들이 우선 이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런 낯가림, 낯설음이 극복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감정 전달법을 알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쁜지 그렇지만 좋은지 싫은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일 잘 표현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자기 감정 전달법을 좀 알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 너는 너대로 또는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대로 각자의 그런 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올수 있도록. 왜냐면 특히 소극적인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에 처음에 오면은 낯설기도 하죠. 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일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남을 배려할 수 있게 이때는 그저 그냥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누구든지 자기만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집단생활이고 모두가 다 똑같이 다 귀중하고 다 개성이 있고 다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분별력을 키우고 사리분별을 한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자관 이런 것을 길러주고 독립성, 모든 자기 물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잘 보관은 될지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자기를 갖다가 의사표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감정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뭐 저게 싫어하는 눈치인지 좋아하는 눈치인지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나를 같이 놀자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건지 내가 싫다고 사인을 보내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인성을 지도를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듣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른다. 어떤 아이들이 있을 때에 주의가 산만하면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오는 것을 잘 경청을 못 하죠. 그러고 그냥 얘기하는 것을 건성으로 들어보면 안 되니까요. 잘 듣고 그 선생님 말한 것을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긴다는 것은 어떤 상대방이 어떤 언행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가 그 언행에 적절한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유치원의 사실은 모든 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치원의 모든 그런 활동들은 인성 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인성 지도 방법을 활용하면은 유치원의 아동들이 인성이 잘 발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죠.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옛날에는 유치원이 없었을 때는 그저 초등학교 시작했으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요즘은 뭐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웬만한 애들은 한글 다 깨치고 산수 기본 다 하고 심지어는 영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유치원에서 일단 공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초등학교에서 그런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쉽고요. 어떤 때는 이제 자기 유치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이 초등학교로 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단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인성을 육성을 해야 되죠.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학교의 정식 학교 교육으로는 초등학교 학교 교육이니까요. 여기가 모든 인성 교육의 바탕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인성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될 것이냐? 첫째는 민주 시민의 자질 양성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생활 습관이랄지 예절이랄지 규범 같은 걸잘 지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형성하는 교육을 여기서 시키고, 그 다음에 자율성. 이제 어떤 판단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동기나 능력이랄지, 또 대인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율적인 인격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이건 지금 초등학교에서 같이 어울려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에 아마 체육활동인지 무용활동인지 이런 초등학교에도 상당히 이런 활동적인 교육들이 많이 포함이 되죠. 인성지도 내용은 기초질서, 기본적인 질서, 예를 들어서 줄을 쓴달지, 요즘 줄 서지 않고 지가 먼저 하려고 앞에 나가고 그러는 애들을 갖다가 이런 기초 질서 교육을 시켜서 줄 쓰고, 식당에서도 줄 쓰고, 그다음에 어디에 버스를 탈 때도 줄 쓰고 이렇게 줄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바른 언어 생활. 이때는 이제 말을 초등학교 때는 말 배우고지만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말 배우는 그런 단계는 지났고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욕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 욕을 하지 않고 좀더 고운 말, 바른 말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인사를 잘하도록, 친구끼리도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선배나 또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봤을 때 인사를 잘하도록.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면으로는 민주시민의 그런 자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격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 인사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때 가르쳐야 될 인성의 덕목으로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어떤 책임감이랄지, 정직해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어른들 잘 공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위 이제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은 1학년 때 바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그 다음에 환경 정화. 우리나라 빛내기는 이제 앞에서 유치원에서 전통 그런 놀이를 같은 것도 전통 같은 걸, 나라의 전통 같은 것을, 명절의 전통 같은 걸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태극기랄지 애국가랄지 하는 그런 것도 기초적으로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 우리나라를 빛내기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초등학교 인성지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과거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뀌었지만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될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질을 함양을 시키는 건데, 우선 올바른 생활하는 것. 자, 그 친구하고 잘 지내는 것, 친구를 갖다 왕따를 시킨다거나,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의 걸 훔친다거나, 가져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우선 뭐,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자기 잠자리 정리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들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인성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은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모들의 솔선수범이 사실은 이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기본 자질을 가르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 아까 얘기했죠? 식당에 가서가 뭐 같이 밥 먹는 덜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버스를 탈때 줄을 서서 버스를 탄달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여 자기가 감동을 받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인성 지도를 시키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지만은 그 초등학생이 아 이것이 정말 옳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특히 이게 선악의 그런 개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인지, 그런 것을 인식시켜가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사회 구성원이 될수 있는 다 필요한 그런 자질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의 전인적인, 이것만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고 올바른 인격자가 되어 모범을 보이도록 이렇게 지도를. 모범생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어떤 뭐 지금 놀이를 하고 있죠. 이런 놀이를 통해서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인성 강화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년간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벌써 세계관이, 세계시민이라는 그런 데 관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인성과 창의성. 사실은 지난 몇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같이 묶어서 창의인성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에서 이명박 정부 때 특히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때 그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인성 교육을 받았다고는, 이제 중학교 가면 벌써 세계와 국제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는, 영어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는 그런 인성까지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인성 지도 목표는 사람됨을 가르쳐야 된다.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을 교육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인성, 창의성, 그 다음에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도록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정서교육,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하는 정서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생활 습관, 가정이건 학교건 사회건, 그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옷을 입는 것, 또는 세수하는 것, 또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 또 정시에 자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생활 습관들을 갖다가 이 중학교 때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때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어떤 자기 친구들과 또래를 지어서 어울려서 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 그건 매우 심각하게 해서 자기의 짝 친구들이 생기고 단짝 친구들이 생겨서 몇 사람이 어울려 노는 그런 시기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이때 바른 인간관계를 얻도록, 자기가 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애가 있으면은 그 어려운 애에 대해서 잘 배려를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할수 있는 그런 인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들지, 그 다음에 뭐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건들지, 이런 도덕적인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인성 지도를 여기서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 지도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소위 그 질풍노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춘기 심리 상태를 좀 이해를 하고 그 사춘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그 인성 지도에서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데, 이건 중학교 때가 되면 이제 몸은 막 부쩍부쩍 크기 시작하죠? 몸은 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머리에, 마음이 크는 것은 몸이 크는 것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어린 상태인데, 몸은 어른처럼 커가지고, 둘이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큰 등치에 비해서 어른들이 보기에 너 어른 다 됐구나 하지만은 마음은 지금 아직 아동으로서의 그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게 갈등을 빚는 것인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계속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뭘 계속 더 좋은 걸 찾아 가려고 하는 그런 증후군.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심리 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갖다가 사춘기죠. 사춘기 시기를 갖다가 심리적 이유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이때부터 부모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 부모의 말도 잘안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자기 부모들하고는 멀어지지만 친구들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또래끼리 어울려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를 갖다가 심리적 이유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 중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열등감과 무력함. 나는 뭘잘 하는 게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에 이제 불만스러운 거 또는 정서 불안. 만약에 교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왕따 문제에 대해 올려가지고 왕따에 그게 걸려가지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거나 또 왕따를 시키는 입장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중학교만 되면 사실은 몸으로서는 상당히 크죠. 크고 다뭐 어른스럽게 이렇게 컸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그런 어린 아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의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중학교가 있을 때는 자기가 뭐 어느 진로를 택할 것인가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다만 자기가 인문계 쪽인지, 자연계 쪽인지, 의학계 쪽인지, 사회계 쪽인지 이렇게 계열만 좀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갈때 그걸 생각해서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실업계를 갈 것인지, 특수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뭐 과학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정하는 단계 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내가 대학에 가서 뭘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진학이나 또 어떤 애는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난 우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고등교육이 필요하면 고등을 받겠다고는, 그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접근도 사실은 좋은 접근입니다. 특히 자기가 공부에 취미가 없을 때는 어떤 적성을 찾아가지고 진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뭐 사이버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대학의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시기고, 이런 것을 극복해 줄수 있는 그런 인성 지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목표를 보면은 이때도 역시 민주시민이 되는 기본적인 자질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관. 이제는 중학교 단계에 그런 단계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뭐 인생관이니 가치관이니 이런 기본적인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인성을 갖춘 그런 민주시민으로 양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을 갖고, 또 중학교 때부터 벌써 세계화, 국제화를 생각을 했죠. 그때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의 그 리더가 되겠다는, 리더로서의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인성주의 방안으로는 이제 벌써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은 뭐 외견상으로는 뭐 성인이나 마찬가지고 키가 엄마 아빠보다 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니까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인성지도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유치원서부터 했었죠. 어쩌면 유치원이 더 중요하고 유치원 때는 자 손을 학교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된다는 걸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고등학교 때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갔다 오면 무조건 이걸 인성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그것을 자꾸 가르쳤지만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연행을 강화한다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책임감 있게 자기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자주적으로 이런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 덕목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봉사한 될지, 희생한 될지, 자율성, 책임감, 이게 조금 높은 거죠.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너는 정직해야 된다. 너는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성실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으면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봉사나 희생 같은, 책임 같은 그런 덕목이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시민의식. 특히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그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과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벌써 글로벌 시민의식입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도 깨닫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할수 있다거나 그런 데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 이제 굿네이버스랄지 여러 가지 그런 자선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선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문화 전통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도 계속 이어졌죠. 이제 한국의 그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명절이랄지 한국의 풍습이랄지 한국의 예절이랄지 그런 우리의 문화 전통을 잘 인식하고 그걸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 되면 교육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발전시킬 수 있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지도 내용으로는 기본 생활 습관,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해서 배운 것이죠. 자기 몸을 청결하는 게, 어떤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돼도 잘 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위생 청결이랄지, 자기 사물을 잘 정돈하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었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그런 입시 또 여러 가지 학습의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는 이런 것이 흐트러지고 이거보다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보다도 이런 게더 중요하게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갖고 자신의 존중과 관리, 우선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효경, 효도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사상.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효라고 하는 것이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것이 자기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는 부모에 대한 그런 효도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모와 나와의 그 인간관계는 정말 천륜으로서 뗄수 없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에 대한 효, 또 어른에 대한 그런 공경, 또 상부상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 걸뭐 연습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그런 모든 인성들이 모든 것이 자기 몸에 배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효에서도 공순이라는 건 뭡니까? 공은 공손하고 순, 순종한다는 얘기죠. 공손하고 어른한테 공손하고 순종하는 것. 특히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시중, 어른들의 그런 뭐 보살핌을 어른들이 무엇을 시킨다거나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심부름을 잘 하고 하는 것도 시중이고요. 그다음에 부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자기 부모한테 돈을 벌어서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부양은 어른을 잘 모시고 부양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안락하게, 어른들이 걱정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락하게 모시고 하는 것도 다 이런 효경생활의 한, 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나가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회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건데 그 사회생활을 때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갈등을 빚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는 없죠. 그럴 때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선이라는 건 모두 너와 나한테 같이 좋은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랄지 하는 걸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이 고등학교 인성 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인성 교육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윤리랄지 도덕이랄지 그런 과목을 통해서 되고,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의 그 많은 부분은 사회교육에서 어떤 법적 체제랄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체제랄지,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생활은 문화적인 체제랄지, 정치적인 체제랄지, 모든 사회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사회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성 지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핵심 역량, 이제 인성은 인성 덕목에 그런 지도들을 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이제 공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인성의 덕목들이 실천으로 옮겨지니까요. 인성의 덕목을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자기가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배려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배려가 무엇인지는 안다고 그래도 자기가 공감이 되지 않고는 실천이 안 되니까 효가 무엇인지 안다고 그래도 자기가 효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실천의 단계까지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생활할 때 공동체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해결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그 문제 해결력 같은 것도 핵심 역량으로 지도돼야 될 때가 이제 고등학교 이런 단계입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핵심 역량을 6개도 얘기하고 7개도 얘기하고 10개도 얘기하고 13개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1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이 다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인성의 덕목이죠. 자,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은 사실은
남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좀 자존도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알고 내 마음도 귀하게 알고 자기 조신 자기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물론 누구도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서는 기본적인 질서. 사회생활할 때 질서가 없어가지고는 사회생활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런 질서를 지킨다 할지. 그 다음에 사회를 살아갈 때 협동하는 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죠. 협동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도와서만 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도와서 같이 소위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협동. 그 다음에 예의 바른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주적인 거. 자주인 것은 이제 유치원에서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스스로 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더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자주적으로 알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책임감이랄지 어떤 일을 할때좀 끈기를 가지고 도전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어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룰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생활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공정한 그런 사회생활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인성덕목이라는데 이런 인성덕목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감을 하는 능력. 아, 질서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 끈기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협동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협동이 잘 되겠죠? 협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소통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기의 의사를 잘 표시를 하고 남이 말하는 나 다른 사람의 의사를 잘 내가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지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은 사회를 살아갈 때에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실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인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학교는 나름대로의 또 인성교육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성인이 되면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내가 인성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인 나름으로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하건, 사이버 수업으로 공부를 하건, 그렇지 않으면 어디 평생교육 그런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건, 또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하건, 이런 여러 가지 성인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그런 인성교육은 계속 계속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인성교육을 왜 어떤 기본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시켜야 되고 그다음 인성교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고 인성교육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고 인성교육의 방법은 뭐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학교 인성교육. 과거에는 학교면 초, 중, 고를 학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뭐 유치원도 다 다니니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에 이르는 각 단계별 그런 인성교육의 그런 일반적인 방향 또 그것의 목표 그다음에 내용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좀 자세한 것들은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몇 차례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필요 없으면 다시 들어가시면서, 이런 학교 단계별로 된 인성교육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